상황 담당한 대하고 최경 총장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상황 여기 같이 제이슬이 계십니다. 제이슬 계십니까? 예예. 자 VIP 메시지 저는 전해드릴 테니까 예예. 빨리 전해주세요. 예예. 네. VIP 메시지 가져가. 예예. 예예. 첫째. 예예. 그 단 한 명도 인명피 발생하지 않도록. 단 한 명도? 인명피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예. 그냥 저거. 예예. 그다음에 그 저 여객선 내에 객실 엔진실 등을 포함해서 예.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 자, 그 두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예. 일단 그 총장님한테 메모를 빨리 넣어드리고. 예예. 그다음에 업데이트 추가된 거 있어요? 예. 아 왜 자꾸 인원이 틀려? 10시 37분에 움직일 수 없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유일한 물적 증거입니다. 교신록입니다. NS 위기상황실 반장과 해경상황실장 간에 지금 압수수색을 끝까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 교신 내역입니다. 유일한 증거자료입니다. 청와대는 10시 30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석균 해경청장과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방금 이 NSC와 해경상황실장 간의 통화는 10시 37분에 통화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어디에도 특공대 얘기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불과 7분 전에 직접 김석규 청장과 통화를 했으면 이런 지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석균의 거짓말. 10시 29분부터 10시 50분까지 관용차에 있었다고 자기는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건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신록에 이 해경상황실장의 말은 어디 있느냐라는 청와대 NS 담당자의 질문에 위기관리실 회의실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말이 양자가 틀립니다. 10시 30분에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서 특공대 투입을 지시받은 해경청장 김석규는 당연히 관용차에서 자기 휴대폰으로 무수한 지시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지시 안 했습니다. 김석균 청장의 휴대폰 내역입니다. 보십시오. 12시 35분에 유일하게 통화를 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10시 30분 통화는 거짓말입니다.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닙니까? 저는 그런 내용은 몰랐습니다. 단지 현장에서 압수수색 관련해서 갈등이 있다는 얘기만 알았을 뿐입니다.